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냥입니다. 2020년 1월 26일, 한국은 1월 2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까지 꼭꼭 눌러주시면은 리플 마냥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IPO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IPO가 돼서 XRP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해외 유튜버도 제가 봤고요. 이렇게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리플사 IPO를 통해, 주식을 통해 리플사와 이 주식과 XRP에 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점들,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시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그런 자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방송 내용이,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게 됐고요. 제목을 그래서 리플사, 리플 주식, XRP에 관한 구독자님들의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제가 가진 관점들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보면, 자, 지난번 유튜버 구독이님을 방송에 초대를 했고요. 그 초대를 하고 이제 만약이라는 토론을 하던 중, 만약에 XRP하고 리플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선택을 하겠냐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리플마니아, 그 토론하던 중 리플마니아가 XRP 말고 리플 주식을 선택을 했다라 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막 이렇게 이한님께서도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XRP를 연구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 리플사 주식을 더 좋게 생각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조금 실망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막 욕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완전 화가 난다고, 저한테 엄청나게 안 좋게 제가 화가 날 정도로 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그때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답변을 드렸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매너가 너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이한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실망했어요 라고 그래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서 글을 적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XRP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 리프사 주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돌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구독자님, 그 투자자들을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채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리플 주식을 선택을 했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토론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XRP에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리플 주식을 하겠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공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단어 때문에 저를 되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격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거는 토론이니까 당연히 XRP를 위주로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리플사 주식을 선택한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되고, 그 토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본 거란 거죠.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리플사 주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도 좋아하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좋아하지만 아주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이 더 좋다, 그리고 주식이 24시간 동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이 정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공부를 할 때는 주식에 가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암호화폐로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냐라는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도 하고 있고 암호화폐도 하고 있고, 근데 주식을 했을 때는 좀더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주식이 여러분 해킹당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식이 좀더 무게가 실어진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암호화폐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암호화폐의 미래가 좀더 밝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리플마니아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든 이유는 이 암호화폐를 공부하다 보니까 리플사가 하는 거하고 일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XRP하고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리플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표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소식들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기 위해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발견한 부분들도 막 얘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XRP 연구 소식을 전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라는 거죠. 어떤 제가 뭐 엄청나게 XRP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팩토리님처럼 엄청나게 전문가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토마토님처럼 전적으로 이걸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이거에 몰입을 하고 계신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제 채널에 오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자. 리플사하고 XRP에 대해 편안하게 얘기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자라는 의미로 채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리플사 주식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뭐 실망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투자자들 저 구독자님들을 완전 혼돈시키고 완전 엄청나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을 했을 때 구독님하고 방송을 했을 때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얼마나 지금 이거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좋으셨다고 하면 1번, 안 좋으셨다고 하면 2번. 그랬더니 2번 눌러주시는 분한 번도 없었어요. 다 1번 눌러주시고 아 재밌었다. 아 앞으로 이런 토론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게 바로 이제 구독자님들입니다. 근데 저한테 우리 이하님께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욕을 하고 계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니고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셨기 때문에 오해를 하셨고 혼란이 야기시켰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 입장은 늘 주관적이 늘 변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플 주식을 선택을 할수 있죠. 만약에 토론을 한 거니까 만약에 XRP고 리플 주식하고 어떤 걸 선택할래?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프사가 XRP 제가 맨 처음에 XRP를 선택을 한 것도 리프사가 일을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XRP가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XRP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개인적인 선택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라 리플사 주식이 나온다? 어라 리플사 주식 살래? 나도 리프사 주주가 한번 돼볼래? 결국 두개다 산다는 건데 하나만 결정하라고 했을 때는 리프사 주식을 선택을 해서 배당금을 받아서 XRP 살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부터 토론이 시작되고 된 건데 토론 안에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한 토론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한 토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리프사 주식 사서 리프사 주식 주주가 한번 돼볼래?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제가 리프사 작년 2018년 5월 달에 리프사 앞까지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였다고 하면은 리플사 방문할 때 굉장히 투자자 입장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리플사 주식을 살래. 그래서 나는 리플사 주식 한번 리플사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제가 리플사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리플사 주주가 됐다고 하면 XRP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봐도 되잖아요. 야, 너네 XRP 어떻게 판매하고 있어? 나한테 좀 보고 좀 제대로 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리플사에서는 나한테 이런 보고 자료들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자니까, 리플 주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리플사 주식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리플사 주식.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리플사 주식이 좀더 무게를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나도 도움도 되고. XRP는 당연히 리플사가 가치가, 리플사의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리프사의 가치 바로 이제 주식도 성장하게 된다면은 XRP도 성장한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프사가 잘 일을 하고 있다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프사가 잘그그환그 자기 목표한 대로 XRP 브릿지 역할 한 세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걸로 목표를 잘 이루고 있다면 XRP가 먼저 가치가 오르고 그 다음에 리프사 주식이 오를 수도 있죠.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요 PPT 자료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주식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토론 중에 만약에 하나만 결정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망적으로도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리플만이라는 생각은 그렇구나. 그냥 하나만 생각했을 때는,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 때는 하나만 고르는구나. 저는 하나만 사지 않아요. 저는 XRP가 더 많아요. 그쵸? 리프사 주식 사는 것보다 지금 리프사 주식 나와도 XRP가 워낙 많기 때문에, 리프사 주식을 아무리 사도 XRP만큼의 투자한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XRP에서 리플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두개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 이제 주식을 더 좋게 생각해서, 이러한 오해들이 조금 더 풀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두개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고, 리프터 주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흥분되죠. 리프터 주식도 가질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두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맛있는 게 있어. 맛있는 거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럼 하나는 골라야 돼.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음료수하고 밥이 있어. 그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음료수 안 먹고 밥을 먹을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야. 왜 사람은 물이 필요하지? 어? 그 밥이 먹는다고 해서 물이 수분이 흡수되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리프사 주식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지. 막 XRP를 막 엄청나게 싫어하고 XRP 버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갑자기 막 열이 올라오는데 저 욕하시는 분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막 열이 올라오는데 아무튼 저의 답변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나마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거슬리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어쨌거나 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먼저 답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이님을 보시고 명절에 역시 유튜브 구독이와 리플 마니아와 소통이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지금 문을 닫아놨지만 이때는 제가 지금 영상을 볼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답변을 좋은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영상을 남겼죠. 최근 영상에 아주 좋은 댓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사와 리플 주식, 그 다음에 XRP의 해석은 각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구독자님들께서 다 참고하신다면 이 또한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댓글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제 달아주시면은 제가 차후 언급해드리며 다양한 관점을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일단은 요 리플사 주식, 요 그림에 나왔던 몇몇 분들 이야기, 요 영상을 보고서 댓글 달아주신 6명의 구독자님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은 다윗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은 주식 상장하기 전 리플은 만 원에서 2만 5천 원 가격에서 안정성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식 상장하겠죠? 리플 가격 안정성 없으면 주식도 그냥 거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XRP가 먼저 성장을 해야 리플사가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성공을 해서 XRP 사용이 극대화돼서 이렇게 XRP가 가격이 올라가야 주식이 이렇게 상장도 하고 주식이 이제 더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님 생각은. 다윗님의 생각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저도 봤을 때도 이것도 맞다라고 봐요. 제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 생각도 이거는 맞았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맞다고 보고 있고, 자, 또 바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XRP 없는 리프사가 존재 가치 있을까요? 리프사의 이익 구조는 어떤 것인가요? 회사가 큰 이익을 내놓아야 주식값이 오를 텐데, XRP의 성공 없이 리플사의 주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회사는 수익 구조가 튼튼해야 성공하는데 무엇이 수익 구조인지 그 근본이 중요합니다. 리플사 없는 XRP는 존재할 수 있으나 XRP 없는 리플사는 존재할 수 없다.
리플사가 IPO, 그러니까 IPO야, IPO해서 자본이 더 보존된다면 그 자본은 XRP 사용 생태계 환경을 높여가는데 사용되는 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서로 상생하지 않고는 리플사는 성공할 수 없다. 결론, XRP의 가격 상승이 있어야 리플 주식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주식을 사는 이유는 배당도 중요하지만 시세 차익도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리플사는 XRP 판매만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에요. 리플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플랫폼을 제공하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용 금액,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각 회사들은, 각 기업들, 각 은행들은 이런 플랫폼 사용에 대한 그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XRP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서비스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XRP 사용하지 않는 XCurrent를 사용을 하더라도 리플사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XRP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XRP만 판매로 했어야 이제 회사의 존재 가치, 회사의 이익 구조만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게 이익 구조를 낼 수가 있어요. 단지 주식이 성공을 하면 주식은 그 리플 회사를 믿고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면 XRP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다음에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플사의 이익 구조는 플랫폼과 XRP 요두 개로 인해 순수한 이익 구조가 되는 거죠. 리프사가 판매하는 거, 판매에 대한 거에 대한 이익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 받는 금액들은 또 따로 있겠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팍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사가 성장 과정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 그쵸. 성장 과정에서 투자들이 고래들이 IPO에 투자하지 XRP에 투자할까요? 앞으로 구도가 리플 주식의 성공이 XRP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XRP 토큰의 가치가 성장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것도 틀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IPO에 투자하지 XRP에 투자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프사가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XRP도 제공을 해야 하면서 XRP에 대한 그 비용도 받아야 됩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비용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하고의 좀 다른 관계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리프사를 투자를 하는 거니까 IPO를 받겠죠. 근데 XRP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리프사 회사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좀 여기서 공감되는 거는 이거예요. 구도가 리플 주식의 성공이 XRP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 주식의 성공, 결국 리플사의 주식을 누가 투자하고 얼마나 투자하냐, 이거에 따라 리플사의 성공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쉽다. 그리고 누가 투자한지, 진짜 고래 중에서도, 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자로 몰리고, 리프사의 그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리프사 주식이 먼저 성공이 되고, 그 다음에 XRP 가격이 성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고, 이분이, 다윈님과 바로바로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모르는 거고, 우리가 다시 각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각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려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플님께서 말씀하셨는데, XRP 없는 주식, 안고 없는 찐빵. 이것도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XRP 없는 리플 주식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XRP 없는 리플사?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동동동님. 아니, XRP는 XRP고, 리플사는 리플사지. 세계에 존재하는 근 관련 회사의 금실물을 동시에 생각하고,
금값이 오른다면 금값 오를 테니 금거래소랑 금세공 기업 사면 성공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따르게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따르게 볼 수도 있는데, 따르게 볼 수도 있지만 리플사하고 XRP하고 다르게 이제 XRP하고 이제 주식하고 다르게 다른 물론 다릅니다. 그 투자에 대한 그런 본질은 좀 다르겠지만 관련성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까 봤듯이 리플사 없는 XRP 없는 리플 주식이 안고 없는 찐빵 이 얘기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써니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SBI 계열사 주주들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XRP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저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고요. SBI에서 주주들에 대해서 이제 XRP 배당금을 나눠주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뉴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뭐 배당금으로 여러분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으면 스타벅스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주주들에게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스타벅스 뭐 100불 한 달에 뭐 100불 이거 그 배당금을 줄때 이런 뭐 기프트 카드 같은 게 주어집니다. 스타벅스도 이렇게 후원을 해줘요. 그것처럼 SBI 계열사도 이렇게 XRP를 이제 배당금으로 준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가 자기네 기프트 카드 주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거 XRP 주식 아니야? 증권형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스타벅스를 예화로 들은 겁니다. 다시 또 들어갈게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을 때, 구독자분 8분 이제 댓글을 해주셨고, 이제 제가 선정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매니저님, 우리 배별우님, 우리 리플마니아 매니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별우님 오랜만에 또 찾아오셔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식 상장으로 리플사에 엄청난 자금이 생기면 그 자금을 이용해서 XRP의 유동성에 그 자금을 투입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큰 볼륨이 생겨 XRP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렇게 해주셨고, 저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서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XRP가 먼저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두개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IPO는 ICO처럼 기존 요 CJL님께서 이제 해주셨어요. IPO는 ICO처럼 기본적으로 회사가 대규모 펀딩을 받는 구조이므로 이것은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비즈니스에 좋은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정식적으로 주류에 편입하는 것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좋은 것이죠. 이두 가지의 영향으로 리플사가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XRP의 성공도 같이 갈 가능성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IPO에 성공한다면, 그렇죠? XRP 성공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CJL님께서 하주신 말씀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맞고, CJL님께서는 다 XRP하고 리플 주식하고의 같은 성공, 같죠? 그렇죠? 같이 성공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결론 내시기 좋은 그런 그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볼게요. 어제도 온천원님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현재 코인에 투자한 홀더들 말고 이제 막 투자하려는 일반 다른 개미들과 고래들의 반향과 주식과 코인 중 어느 것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소비자가 있어야 XRP든 주식이든 오르니까요. XRP는 상품입니다. 어느 회사든 자기들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만약 되지 않는 상품이면 다른 상품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얼마든지 XRP보다 더 좋은 경쟁 코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 홀더들 말고 새로운 구입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프사보다 중요한 건 XRP가 아니라 생애토가 시스템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런 코인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 더 좋은 경쟁 코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H채널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H채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리플사의 신뢰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능성은 없진 않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H채널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 XRP가 다른 코인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XRP는 상품인데, 소비자들이 XRP가 너무 좋아서,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리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XRP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거죠. 만족을 해서 XRP의 그 브릿지 역할을 많이 사용하게끔, 이제 생태계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회사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리프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리프사가 결정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 같은, 머니그램 같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리프사가 제공하는 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리프사가 만약에 뭐 다른 코인, XRP하고 다른 코인 두 개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는 머니그램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리프사는 지금 다른 코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XRP만 얘기했기 때문에 머니그램은 그냥 자연스럽게 XRP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리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XRP이기 때문에 이 XRP가 변하는 것은 다른 코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구입자는 어떤 코인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만 고를 수가 있지. 뭐 이렇게 XRP 말고 다른 거 쓸래 해서 다른 거쓸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최 의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큰 자금이 들어오면 과연 리플사만 발전할까요? 장기적으로는 상폐되지 않는 한 XRP에도 큰 호재라고 봐요. 반대로 단기론 호재지만 장기론 주식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혼란스럽긴 해요. 아, 이런 부분에서 또 혼란이 또 되기도 하시나 봐요. 호재이지만 지금 IPO 나오는 게 호재이지만 장기론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분들이 또 계셔서 혼란스럽다. 주식하고 XRP하고 굉장히 혼동은 돼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RP하고 그다음에 주식하고 리플사하고 관계를 좀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XRP는 리플사에서 만든 그 플랫폼을 통하여 생태계가 넓어진다면 XRP의 생태계도 넓어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지 리플사의 그 운영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리프사를 믿고. 그래서 주식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리프사와 함께. 그 주주가 돼서 리프사의 주식이 올라가면 리프사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XRP를 판매해도, XRP를 잘 판매를 하는 생태계가 열려져도 리프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관 관계가 있지만,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아예 없진 않아요. 관계가 아예 없지 않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면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뭔지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암호화폐가 뭔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근본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RP에 투자하시는 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어떤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지 이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리프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리프사의 목표 같은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세 개를 다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제가 말하는 관점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걸로 보고서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 다 얘기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파조수님이 이런 말씀 해줬어요. 너무 제게 힘이 돼서 제가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참,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밌는 글을 써주셔가지고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리플 1,000만 원 가는 날이 임박했네요. 결국은 IPO가 주식 상장이 되는 게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세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리플마니아 만세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저를 뭐 그래도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뭐 많은 분들을 적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많이 가져오진 못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몇몇 분들 다 최대한 뽑을 정도로 다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 방송에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가 또 PPT까지 또 만들었잖아요.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자, 그래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 왜냐? 각자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리플사를 먼저 보는 사람은 그쵸, 주식이 먼저 그쵸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또 XRP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플사에서 플랫폼을 잘 팔아서 XRP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여러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절 욕하지 마시고 그냥 리플마니아 관점은 저렇네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에 가봐야 알수 있다. 그래서 유튜버든 어느 누구든 그 말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 스스로 공부하여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너무 믿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확신이 되는 부분에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는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리프사의 IPO는 XRP의 무조건 호재이다. 이게 보는 게 바로 이제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IPO로 인해 자금이 조달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리프사는 주주들 때문이라도 책임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고, 법 안에서 더 회사를 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리플사는 아주 대형 주주들을 뭐 소형 주주로 다 따질 필요 없이 주주들 때문이라도 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부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리고 결국 XRP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IPO로 인해 자금을 받은 것은 결국 XRP 생태계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프사 주식으로 인해 오히려 리프사의 존재 가치가 좀더 뚜렷하고 명확해지고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도 생태계도 늘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XRP의 무조건 호재이고, 저는 이제 리프사 주식 나오면 리프사 주식도 사겠다. 그두개다 쌍타 양피를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까지 꾹꾹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 벌써 1월달이 다 끝나가는데, 새해 계획했던 것들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다시 실패하셨다면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2020년에 큰 성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